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 8시 뉴스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쇄신 이후 첫 메타버스 일정으로 4박 5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. 선대위의 전면적인 쇄신을 선언한 만큼 안방인 호남에서 지지층을 결속하겠다는 의지인데요.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며 호남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.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호남 메타버스 첫 일정으로 목포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목포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첫 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. 청년들이 진짜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후보는 여느 때와 달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호남 민심을 의식한 듯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. 무한 책임져야 되고 부족했으면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, 여러분. 특히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심우국가를 언급하며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고 민주주의 개혁과 미래도 없다며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호남의 희생과 헌신 덕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 내렸고 또 앞으로도 이 역사가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책임져 줄 것입니다. 오후에는 신안 앞에 도로 이동해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 헬기와 함께하는 국민 반상회를 가졌습니다. 이 후보는 불평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악한 섬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이 후보는 내일 장흥과 여수를 찾고 모레는 10대에서 30대로 쇄신된 민주당 광주시 선거대책위 출범식에 참석해 정권 재창출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행보에 나섭니다. KBC 정경원입니다.